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롤랜드 TD-17 모듈에서 제가 원하는 소리를 SPD-SX 같은 그런 패드류의 기기들에서 다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을 바로 이 전자드럼에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저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샘플을 심어서 그 소리를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카드를 삽입합니다. 삽입하신 후에 유저 샘플을 누르시면, 네, 여기서 빈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들이 심어져 있는 거 말고 8번이 비어있네요. 네, 여기 이 8번 비어있는 곳에 이 두 번째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임포트는 오디오 파일을 기기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플레이 타입은 패드를 칠 때 샘플을 반복할지 아니면 한 번만 치고 끝날지 계속 반복되게 할지를 설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adjust start end는 유저 샘플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name은 유저 샘플의 이름 변경. delete는 말 그대로 유저 샘플을 삭제하는 것. renumber는 유저 샘플의 번호를 앞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optimize는 유저 샘플의 영역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이제 1시간 이상 걸릴 수가 있고요, 반드시 실행 전에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elete all은 말 그대로 모든 유저 샘플을 삭제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import를 클릭하십니다. 이 파일들을 주로 불러올 때 이 단어를 많이 앞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import를 하겠다라고 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소리가 두 가지가 지금 SD카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finger snap이라는 소리를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버튼 select 클릭. 네, 그런 다음에 이 빈 공란에 서 있고 execute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을 클릭 하면은 정말로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보셨던 finger snap이 8번에 들어가 있죠. 네, 이번엔 9번에다가 아까 두 번째 파일에 있던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메뉴 버튼 클릭, 임포트 버튼 클릭, 여기서 퍼커션 루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커션 루프 셀렉트였죠, 세 번째 버튼. 그럼 9번 트랙에 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넣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넣겠습니다 하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일 용량에 따라서 이게 금방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유저 샘플은요, 파일 형식이 꼭 웨이브 파일이어야만 하고요, 샘플레이트가 44.1로 설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파일당 모노 파일은 180초, 스테레오는 148초. 참고로 2바이트 문자, 한글 같은 것들은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요, 꼭 영어 알파벳으로 파일 이름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임포트했던 그 소리들을 저희가 실제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주를 할 때 이 패드에 소리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동일하게 유저 샘플 클릭.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저희 심어놓은 소리들 기억나시죠? 8번에 finger snap, 9번에 percussion loop가 있는데 이 중에 8번에 finger snap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3에는 assign 버튼 클릭. 메인에 저희가 어디 부위를 쳤을 때 이 소리를 낼지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탐을 치고 execut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진짜 넣을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넣겠습니다 하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exit 버튼을 누르면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심은 finger snap 소리 첫 번째 탐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finger snap을 넣었고 아까 9번에 삽입했던 퍼커션 루프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버튼이었죠? 네, 유저 샘플 버튼 클릭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9번 퍼커션 루프. 네, 여기서 뭐였죠? F3 어사인. 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탐을 쳤을 때 퍼커션 루프가 소리가 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익제큐트를 누르면 정말로 심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심겠습니다 라고 하면 메인의 9번 퍼커션 루프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삽입한 소리들은 또 음질을 조정하거나 이펙트 등을 충분히 주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